이번에 살짝 매운맛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영 정환에게 온 겁니다. 최근 들어 도영이 형에게 부쩍 혼자만의 야자타임을 자주 갖는 정환이 대놓고 하는 야자타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 자, 정환 씨가 이렇게 혼자만의 야자타임을 자주 갖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이게 장난인데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거죠. 네. 어떻게 주로 어떻게 뭐 얘기를 해요, 도영 씨한테? 형을 안 하기도 하고요. 형을 아예 도영아? 도영아? 형이라는 호칭도 그냥 아예 안 하고. 나이 차이 어떻게 나는데요? 2살 차이 납니다. 2살 차이? 2살 차이. 네. 그럼 아예 저희가 한번 자리를 한번 깔아드리죠. 아,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 그냥 형 호칭도 그냥 다 떼고. 예, 그냥 뭐다 개그 뭐 이런 거다 떼고 예. 여기서 한번 야자 타임을 저희가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예. 자, 두 분이 마주 보고 예, 편안하게 대화 좀 나누세요. 평소랑 똑같긴 해요. 그럼 예. 예. 평소에 진짜 그러긴 하더만. 자, 지금부터 1분 드릴게요. 1분. 어, 네. 자, 시작. 야. 야. 너무 시비 주잖아, 약간.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1분 동안 괜찮아. 밥 먹었어? 뭐지? 야자 타임이면 존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존댓말 해야 되나? 둘다 야자 아니, 친구. 아, 친구. 귀엽다, 오늘. 고맙다. 머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잉? 왜 이렇게 귀여워잉? 하지마. 하지마. 야. 건반 재밌긴 한데. 어렵지.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안 와줄까? 어? 안 와줄까? 아니. 반말할 때 어밖에 안 하는데? 먹고 싶은 거뭐 먹을래? 사줄까? 왜 갑자기 친절해졌어? 친절한 게 아니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우리 친구야?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정한 씨가 도영 씨한테 덕담 한마디 딱 해주고 항상 편하게 대해줘가지고 고맙고 진짜 형밖에 없다. 나는 우리는? 형이 11명 있는데 어디 밖에 없다? 아니 그 밖에? 그러니까 도영이 형밖에 없다. 도영이 형은 네. 근데 도영 씨가 편안하게 잘 받아주네요. 이게 뭐 평소랑 다 비슷해요 사실. 네. 시작하는 것도 비슷해요? 네, 몇 분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형한테 이제 형 붙이고 이제 볼때 이렇게 반말을 해요. 이렇게 막 하는데 문자로는 그렇게 존댓말 한다? 문자로는 계속 존댓말을 꼬박꼬박 난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근데 문자 아니 정환 씨도 그러면 도영 씨한테 문자 할 때는 문자로는 어떻게 보내? 맞아, 문자는 어떻게 보내? 문자를 안 봐서 도영이 형이 계속 아, 왜 안 보냐 이래가지고. 도영 씨 왜 안 봐요? 제가 안 돼 안 본다고? 아니, 제가 안 봐요. 아, 정환 씨가? 네, 왜 둘 다 잘 안 봐? 사실 둘 다 잘 안 봐? 잘 안 보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볼때 제가 확 보는 스타일이고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기프티콘 선물해 줬어요 제가 정환이한테. 네. 근데 안문 게 많았어요. 아, 선물해 줬는데 아 이거 이제 그랬어? 제 생일날 다 돌렸어요 제가 생일날. 근데 아, 그 주스. 아, 맞, 주스. 그냥 그때 고마워서 생일날 다 보냈는데 안 받은 사람이 몇명 있었어요. 그래서 환불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아, 진짜? 누구누구예요? 나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참 일단 누구야? 정환씨랑. 일단 나야? 일단 나야? 나도 있었어. 아니, 근데 저 한 두세 명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 안 하고 수락하기를 그 안 하면은 다시 환불 처리가 되거든요. 맞아. 그때 기간이 꽤 지나야 돼 그것도. 제 생일날 이제 축하받고 너무 고마워서 다 보낸 건데 그래서 환불 받아가지고 제가 좀 서운했죠. 와, 야, 이건 진짜 서운한 거야. 이거 밝혀줘.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밝혀주세요. 아, 누구예요? 잡아요. 잡아내요. 일단 준규 형 있었고요. 아니, 아, 준규 형 있었나? 와, 형은 진짜 니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런가요? 제가 언제요? 어? 도영이랑 몇 년을 봤는데. 그래. 아무튼 몇 명 있었습니다. 예. 자수 한번 해봐. 나는 이거 자수하자. 받은 기억이 없다. 주스 안 먹을 사람. 지은 씨가 손 드네. 이실 짓고 예. 지은 씨도 안 받았고. 미안해. 현석 씨는? 아니 저희 숙소에 있어요 그 네. 주스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하니까 배송지를. 근데 우리 숙소에 있긴 해요. 아, 누군가가 받았겠지. 예. 요시가 받았네. 얘는 아니고. 그거 내 건데? 포도? 포도 주스. 그래 맞아. 준규 씨 지금 억울해. 억울하지? 지금 억울해요 지금. 포도 주스 뭐, 두 개 아니야? 비트였나?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아니야? 두 개씩 있는 거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거든요? 마시오가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마시오! 범인은 바로 너야! 맞죠?
마시오가 지금 한 마디도 안 거들었거든요 지금. 주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 현석이랑 똑같대요. 그치. 확인은. 확인만 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고맙다 조용히 하고. 전 적이 없다 시오 형한테. 맞네. 아 확인만 누르면 누군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주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다음번에 잊지 말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들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사이 좋은 트레저의 수원 수리 센터. 다음 네. 소원 한번 또 넘어가 보죠.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도영아.